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분 렌더링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렌더링을 하려면 전체 다 하면 될 것이지, 왜 부분적으로 하나 생각하시나요? 모르는 말씀. 영상 편집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프리뷰의 정확도가 낮습니다. 특히 베가스 프로의 경우, 특정 확장자와 특정 효과가 들어갈 경우, 영상의 일부가 끊기거나 뭉개집니다. 곤란한 상황은 이런 사태를 초반에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 일어납니다. 문제를 발견하였지만 해당 확장자에 맞는 효과를 찾아야 하거나 효과 자체를 쓰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헌데 영상을 완성한 상태에서 발견해버리면 전방위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오늘따라 전에 안 쓰던 효과나 확장자를 사용했다면 필히 부분 렌더링을 통해 확인해봐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렌더링을 할 만한 작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전 예전에 만들어놨던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놨습니다. 타임라인의 위쪽을 바라보시죠. 시간이 표시된 칸보다 살짝 위로 올리면 손 모양이 화살표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클릭 앤 좌우로 드래그만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자동으로 타임라인에 루플리전의 구획이 지정되죠. 이 방법을 이용해서 부분 렌더링을 하고자 하는 특정 구간을 구획화하시면 됩니다. 이후부터는 일반 영상 렌더링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획화를 완료하셨으면 왼쪽 상단의 종이 화살표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렌더링 에드 창이 뜨게 될 텐데, 여기서 원하는 확장자를 선택하여 렌더링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영상 부분 렌더링의 강의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